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개항 이후에 전개되었던 경제와 사회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시기별로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고 그 사건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제 열강의 나라들과 이제 열강의 나라들에게 개항을 이제 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이 조약 내용에 따라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 계층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시기별로 우리가 어떠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조약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뺏기게 되었고 또 어떠한 것들을 이제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단은 부산, 인천, 원산과 같은 이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호가 처음으로 이제 개항을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또 치외부권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 법령을 우리가 인정을 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안선 측량을 자유롭게 하는 등의 불평등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던 조약이 바로 조일 소조기라고 불리우는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뒤를 이어서요, 이제 또다시 이제 일어난 그 조약이 바로 조일 통상장정인데요. 자, 이 조일 통상장정 같은 경우에는 삼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삼무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무관세, 관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항세, 그 다음에 곡물 유출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돼버리는 조약이 바로 이 조일 통상장정이죠. 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곡물은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에게 이제 많이 매점 매점이 당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식량이 부족해질 정도로 많은 쌀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이 세 개의 조약이 다 일본하고 맺었던 1876년에 이제 같은 시기에 이 개항기에 이루어졌던 조약입니다. 자, 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이 조약에서는요, 일단은 간행이정을 심리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요렇게 개항장이 한 이 정도 있다면, 이 개항장 안에, 이렇게 물건을 팔러 온 이 상인들이 이 심리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게 설정되어 있는 이 간행이정이 설정되어 있는 게 바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었었죠.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객주와 여가 또는 이제 보호사과 같은 이런 이 중간 상인들이 중개를 해야만 이렇게 이 개항장에 이 물건을 가져온 일본이나 다른 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이 이 소비자에게 바로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중개를 했던 이 고부상과 객주와 여각이 꼭 이렇게 필요했던 이 3단계가 필요했었었죠. 자, 이게 바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었습니다. 자, 이런 1876년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 계약이 이루어졌던 이 조약들은요, 대부분 보면 약탈적인 이런 무역을 허용해버리는 이런 불평등한 그런 조약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들은 이제 중개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쌀과 이제 면화 같은 것들을 교환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요. 즉, 이제 영국산 이제 면 제품이 이제 싸게 들어오거든요. 그 영국산 면 제품을 조선에 판매하게 됨에 따라서 이 조선의 쌀이라든지 쇠가죽이라든지 이런 금 등을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이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누가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면직업에 종사했던 이런 상공업층들이 이제 많이 파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요, 1882년에 임오군란 이후의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오군란은요, 이 99인과 신식군의 차별에 이제 반대해서 99인이 일으킨 이 난으로서 결국엔 우리가 청나라의 도움으로 임오군란을 진압하게 되었죠. 자, 임오군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미국과 이제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건 바로 조선 침략에 의해서 이제 중국이, 중국의 청나라가 중개로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렇게 처음으로 통상조약을 맺게 된 거죠.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최초로 최애국대우라고 하는 이 조항이 들어있는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이 최애국 대우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 영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게 그 영유권이 행사가 된다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조항이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이었었죠. 강화도 조약이나 이런 조일통상장정, 조일수호조주 부록에 해당하는 이 1876년에 있었던 이 조약들은 최애국대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부터 미국이랑 처음으로 최애국대우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포인트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오군란을 청나라의 도움으로 결국 진압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조청상미수록 무역장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지에 있는 양화진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됨으로써 이 개항장 무역이 이제는 서울 내지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청상미수록 무역장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이제 청나라 상인하고 일본 상인이 본격적으로 이 상권 경쟁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 이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상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일까요? 자,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속약이라고 해서 이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돼요. 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키게 되냐면 일단은 조일수호조규 부록에서 심리 정도의 간행이정을 설정하면서 일본 화폐가 자유롭게 쓰이게 되는 것을 허용을 해줬었죠. 자, 이때 조일수호조규 속약에서는요, 이렇게 간행이정을 심리로 설정해놨던 것을 나중에 50리로 늘리더니 그 다음에는 50리로 늘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100리까지도 이렇게 늘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개항장과 소비자를 연결했었던 이 객주와 여가, 보부선과 같은 우리의 이 상인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몰락을 하게 되었었죠. 자, 이런 임오군란 이후에는요, 이렇게 조청상민 수육장정을 이렇게 체결한 그 이후부터 청상인들의 이 경제적인 침투가 더 강화되게 되면서 일본 상인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상품 경쟁을 많이 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나라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최애국대우 조항을 맺었으니까 청나라가 이제 양화진 있는 서울로 내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자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도 최애국대우 조항을 맺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각각 이들도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내륙에 있는 개항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의 조선 시장은 다른 나라 이제 상인들로 이제 북적이게 되고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특히 상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 우리 서울 상인들의 상권이 많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자, 이에 따라서 일본도 이제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명의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하고는 최애국대우 조항을 아직 맺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1883년에 본격적으로 개화기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요,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조일통상장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조일, 이제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삼무라고 해서 관세가 없었었죠. 이 무관세를 이제 조일, 이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이제 이거를 관세를 설정해줌에 따라서 이제 최애국대우 조항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게도 최애국대우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1883년에 있었던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 산무에 해당하는 곡물 유출이 무제한으로 될 수 있는 이 조항에는요, 이 곡물 유출이 너무 심하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를 이제 방지해서 이제 곡물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서 주게 됩니다. 자,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자,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건을 달고 이렇게 방공령 조항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공령을 시행하게 되지만 이 방공령마저도 한 달 전에 이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결국 배상금을 물고 만다는 것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하게 된 배경으로 한번 언급해 본 적이 있었죠.
자, 이때는요, 일단은 이 조일 통상전쟁에서 이제 무관세 조항이 이제 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이 반공령과 최애국 대우 조항을 이렇게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제 일본에게까지도 최애국 대우 조항을 이제 설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청일전쟁 이후에는요, 드디어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 상인 중에서 이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는 조금은 이 청일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힘이 조금 약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는 정확히 이제 이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을 통해서는요, 이제 도량령을 통일하고 조세를 극납화하는 등의 은본위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일본과 똑같은 경제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일본에게 이제 쉽게 이제 점령이 당하기 쉬운 구조로 이제 탈바꿈된다는 게 되겠죠. 자, 이러고 있던 시점에서요, 이제 드디어 이제 1896년부터 드디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시기가 되게 되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절정을 이루게 되냐. 이제 우리가 1883년에 이제 개정된 조일통상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게까지도 이렇게 그 최애국대우 조항을 인정해버렸었죠. 그러면서 열강은 모두 다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최애국대우 조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최애국대우 조항이 이제 너도 나도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나라에게 이제 뭘 하나를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모든 나라가 그 인정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이 최애국대우 조항에 의해서 굉장히 보편화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에 따라서 주로 이제 그 러시아 이권이 가장 강했었는데요. 러시아는 이제 용암포를 이제 점령하려고 했던 그 용암포 사건에다가 한러운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용도를 이제 절용도에다가 조차를 허용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았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였었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운상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금강 채굴권을 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이득권을 뺏으려고 그 이득권을 많이 차지를 했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도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경인선이라고 하는 이 철도가 원래 미국이 이제 먼저 이걸 개설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거를 일본이 이제 중간에서 사들여서 이제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은 서울에서 이제 의주까지죠. 자,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던 그 철도를 또 일본이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은 이제 일본이 이렇게 철도를 부설하게 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림체벌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릉도 산림체벌권이나 아니면 이제 압록강에서 두만강 이쪽에 이 산림체벌권을 러시아에게 넘기게 되는 이런 이권 침탈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권 침탈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일본에게는 이제 토지 침탈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 토지 침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개항 초기에서는 이제 개항장 안에 있는 일부 토지를 이제 임대해서 사용했던 이 일본인들이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라이벌이었던 청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자본가가 침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라도 일대에 대농장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이제 있은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항일 의정서를 이제 통해서 군용지를 이제 이렇게 취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 개강권을 이제 요구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1908년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약탈했던 이 토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주했던 일본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주를 장려하면서 이제 토지를 이제 잘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제의 토지 약탈을 뒷받침해줬던 것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일단은 이 일본에게는 이제 우리가 땅을 이제 많이 이제 뺏기면서 그 이권을 많이 잃어가고 있던 그 찰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1904년에 이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우리는 이 한일 의정서로 대한시설 강령으로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런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약탈을 많이 당하게 되고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이제 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국개몽운동단체로 우리가 배웠던 보안회에서 이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는요, 이제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나중에 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100도화를 이제 일본식 화폐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고문으로 왔던 이 스티븐스는 우리의 외교에 이제 독점을 하게 되면서 외교에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제1은행권의 이 화폐가 바로 일본식 화폐예요. 자, 이 100동화를 교체해서 제1은행권 화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화폐를 교체해주는 과정에서 모두 다 똑같이 그거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메가타가 주도했던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근본이제 이제 화폐로 이제 화폐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 상병통보였던 100동화를 이제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환국을 폐쇄를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폐 정리사에 필요한 이런 돈들을 차관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의 문제점은요. 교환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그 다음 백동화 사태를 갑, 을, 병에 따라서 그 교환 비율을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그러면 교환을 제값에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의 돈으로 이제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공업자들은 몰락을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의 이제 화폐를 이제 제대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부족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설립했던 은행도 파산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 차관 제공을 이제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차관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재정이 이제 일본에게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행했던 게 바로 이 국채 보상운동이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침탈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대로 당하고만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족운동들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런 조약들에 의해서 우리가 뺏겼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호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이 조일통상당정으로 인해서, 이 개정된 조일통상당정으로 인해서 이 반복령을 실시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그걸 허용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이 1889년에 드디어 이제 반복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이제 일본 사인에 의해서 너무 곡식이 다량으로 유출되니까 곡물이 부족하고 이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 농민층의 경제가 엄청나게 파탄이 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함경도와 평안도에 있었던 이 관찰사가 조일통상장정으로 인해서 이제 반복령이 시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반복령을 시행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물게 되죠. 바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반공령은 철회되었고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자, 이런 반공령 시행. 자, 이 반공령을 이제 시행했던 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고요. 자, 1894년에 가구개혁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일본식으로 경제가 이제 단일화되고 있을 때 이제 우리의 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정부나 여러 가지 민족 자본가들이 근대적인 이 금융기관을 만듦으로써 우리의 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화폐에 비롯한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이 상공업자들을 이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은행들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조선은행, 한일은행, 천일은행과 같은 은행이 바로 이 은행들이죠. 자, 1896년에 열방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제 닿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우리 산림, 금, 은, 석탄, 뭐 이런 것들, 철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권 침탈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자, 이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었었죠. 자, 이때 이 이권수호 운동으로 이제 우리가 찾았던 게 바로 저렴조라든지 뭐 이런 조차를 이제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로은행도 폐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용화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를 시킴으로써 이 독립협회가 우리의 이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운동이 계속 되었었고요. 또 상권 수호 운동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의 상인들이 많이
이제 몰락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한국중앙총상회는 기존의 시전상인들의 단체입니다. 자, 이 시전상인들은요, 이제 본인들의 이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상회사를 설립하면서 계양장의 객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 상회사가 있고요. 이 시전상인들도 철시라든지 이런 시위 투쟁을 하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이제 건립한 이후에 또 이제 이들은 이제 황국이라는 용어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보호상단들이 조직한 이 정부도 있습니다. 아, 협회도 있습니다. 바로 황국협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전상인이고 이거는 이제 보호상단들의 단체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다 황국인가요? 헷갈리게. 이 황국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시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알아챌 수 있는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황국은 황제의 국가, 즉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상권 수호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중앙총상회와 한국협회와 같이 이 상권수호운동을 통해서 국내 이 상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강의 이 상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904년과 1905년 사이에 이제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이제 황무지 개강권을 일본이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이를 이제 반대했던 단체가 있었죠. 바로 보안회와 노강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요, 러일전쟁 도중에 이제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게 되자 이제 이 노강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이들은 이제 우리 힘으로 황무지 개강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 노강회사를 통해서 특허를 획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 특허를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특허를 이제 주게 되고요. 자, 이런 농강회사를 통해서 보안회가 이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이 저지 운동을 이제 함으로써 결국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이후에요. 이제 우리가 맥아타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창원까지 제공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도 이제 일본에게 예속이 되고 말았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빌린 돈이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예속이 너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버리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서상돈이랑 양기탁이 주도했었던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이 국채 보상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일제의 이 차관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가 너무 예속화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구에서부터 이 서상돈이 주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 운동인데요, 각계각층의 호응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기탁이 이 돈을 횡령했다는 그 이제 횡령 그 사실을 이제 거짓으로 유포되게 되면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나중에 흐지부지, 일본의 방해를 흐지부지 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영세한 서민층이 주로 참여를 했고요. 이제 좀 잘 사는 상층민이나 이런 명문가나 부호 등은 참여가 조금 저조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침해가 당하고 또 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열심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싸우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이제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때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했던 상공업 지능 정책으로 보자면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도로나 항만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이제 배워서 이제 우리도 근대 국가로 발돋움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되겠죠. 이제 일본 자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 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상회사를 건립하고요. 신현상인들은 아까 여기 있었던 한국중앙총상이라든지 보무상인들은 한국협회를 통해서 이제 상권 수호운동으로 계속 맞서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다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이 상권은 많이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제 리주의 객주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대로 죽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장을 해서 이제 각각의 상회사를 이제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 밖에도요, 여러 가지 유기공장이라든지 직조사, 직조공장이라든지 이런 근대적인 공장도 있었고요. 금융자본으로는 여기 있는 이 조선은행, 한일은행, 천일은행이 있었지만 나중에 여기 있는 이
그 전환국이 폐지되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결국 많은 은행들이 폐지를 당했다 그랬었죠. 이 은행들도 결국엔 여기 있는 화폐 정리 사업의 희생양으로 다 폐지가 되어버리죠.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런 이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방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 자본, 우리의 자본이 널리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숙함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 점이 바로 우리의 그 경제적인 구국운동에서 한계점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심코 당하려고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 민족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민족 기업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일본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쉽게 식민지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갖고 있겠죠. 자, 요런 이 경제적인 침탈 안에서 우리는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사회 모습도 이제 조금은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제 근대적인 사회로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평등한 사회로 이행하게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신분제가 조선 후기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양반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 신분제가 많이 동요가 됐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농들이 이제 양반의 이 신분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신분제도 이제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공노비도 해방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열이라든지 중인가 같은 이 계층들이 조금은 이제 관직에 진출이 허용이 됨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관직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노비도 이제 세습되는 것이 결국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신분제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결국 우리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제를 폐지하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에서 결국 이 법적인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 대한제국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호족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신분 대신에 이제 직업을 게재하게 되는데 이르게 되죠. 자, 이걸 따라서 보면요, 이 근대적인 사회의식이 계속 확산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독립협회에서는 일단은 민중을 계몽해서 자주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고자 자유민권이라든지 자강개혁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도 우리의 민중이 깨어있어야 된다, 배워서 익혀서 성장해야 된다는 구호로 인해서 민중계몽을 강조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에 이제 평민이라든지 이제 천미 출신, 즉 백정 출신의 여사도 나타나게 되는 등 굉장히 이제 활발한 이 신분을 벗어나서 활발한 이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시장상인의 이 의장이요. 만민공동의 그 시장상인의 이 단체에 있는 이 수장이, 시장상인이 만민공동의 수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정 출신인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여기서 이제 연사로 등장을 해서 멋있게 연설을 했던 그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성들은요, 조선 후기에 굉장히 기죽어 살았었죠. 뭐, 재혼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없고요. 삼종지도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서 남성에게 얽매여 살아야만 했던 이 여성들은요, 조금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여학교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로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이제 조직이 되게 되고요. 교육계나 의료계, 그리고 또 다른 종교계 등이 이제 자유롭게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국채보상운동도 여성 주도로 이루어지게 돼요. 금반지 팔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폐물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성의 발언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참여에 대한 그 참여도도 많이 높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성 이 사회 진출까지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의식주의 모습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우리나라의 이 의식주에서 조금은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서양하고 이제 수교를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물이 이제 도입을 되게 되잖아요. 이제 있는 옷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 쓰개 치마라고 혹시 아실까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쓰고 다니죠. 자, 이 쓰개 치마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서양식 의복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거추장스럽게 한복이 불편하고 길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간소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산도 사용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의복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죠. 식생활에 있어서는요, 남자상, 여자상에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상을 차리게 되는데, 이제 이때 그 따로 상 차림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같이 겸상을 하게 되거나 둘의 상을 하게 되는 이 겸상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되는데, 자, 이때 외국 음식도 많이 전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커피, 또 양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양식에 해당하는 뭐 돈가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중국 요리 뭐 짜장면, 뭐 찐빵, 일본에서는 이제 어묵이나 단무지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래되면서 조금 더 먹거리가 풍부해졌고요. 이제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분에 따라서 집 크기라든지 평수 같은 것들이 조금은 이제 규제가 돼 있었어요. 이것들이 이제 철폐가 됨에 따라서 대규모의 기와집이 이제 축조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개항장이나 이제 서울 등지에 일본식 건물이라든지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명덕성당이나 이런 정동교회와 같은 이런 그 고딕 양식처럼 뾰족뾰족한 이런 그 서양식 건물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덕수궁 속조정과 같은 이런 건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조선사회에서도 서양식 건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우리의 의식주까지 개항이 되게 되면서 많이 이제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전래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활 모습이 바뀌고 있는 이 또 다른 뒷면에서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거나 의병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조선을 떠나서 새롭게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이주민들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지독한 생활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만주, 연해주, 그 다음에 미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요. 먼저 만주로 이동했을 때는 19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이제 초반대 되면 이제 의병이나 애국계몽운동가들이 결국 국내에서 이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만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단체라든지 기지 같은 것들을 만주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연해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가 귀화 정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때 후반 때는요, 러시아가 이 변방 지역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이주를 하게 되는 정책을 하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이제 초반 때 되면 이제 한인들이 모여 살게 되는 한인 집단촌인 신암촌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도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빙사가 이제 갔다 온 다음부터 외교관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망명객들이 좀 미주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또 이제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노동이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제 사진 한 장 들고 이제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남편 찾아서. 그런데 엄청 늙어버린 이 남편을 보면서 실망한 이 그림들이 교과서에서는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미주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만주, 연해주, 미주에서는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반대로 이제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연결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 독립운동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우리가 1910년에 이제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독립운동, 항일 의병투쟁은 계속되게 됩니다. 자, 요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배우도록 하겠죠.
자, 오늘 이 경제와 사회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자, 요 경제나 특히 이제 사회 부분에서 이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봐야 되는 게 여기 보여지는 이 각각의 시기에 따른 이 조약 내용과요. 이 조약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뺏겼던 것들을 이권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사회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이 사회 모습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이제 찾으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기별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 봐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대화에 맞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